향해, 좋아요를 향해 발사!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P90 요청을 많이 하시던데 P90이 왜 이렇게 인기야? 게임에 많이 나오나? 글쎄, 나도 요즘 게임은 거의 뭐 안 해봐가지고 몰라. 예전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시절에는 내가 AWP로 나름 날렸는데. 아니, 카스에도 P90 나오지 않나?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썼어. 그럼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어땠어? 형 예전에 P90 썼었잖아. 내가 잠깐 써봤지. 근데 영 불편하더라고. 아니, 근데 뭐하러 그걸 샀대? 모양이 이쁘잖아. 딱 형 취향이지. 혹시 FN에서 형 같은 SF 마니아들을 노리고 만든 성인용 장난감? 뭔 소리야. 야, 피공이 얼마나 막대한 사명을 띄고 태어난 놈인데. 아니, 뭐 귀관단총 주제에 오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피구공이 저런 양반들이랑 맞짱 뜨려고 만든 물건이거든. 어? 저 스페츠나츠 아니야? 그렇지. 냉전 시대에 서방 자유진영을 공포에 떨게 했던 러시아 특수부대. 일단 훈련 영상 좀 봐봐. 어? 뭐야? 전투 로봇이랑 싸우는 거야? 가슴팍에 대검을 팍 꽂아야 작동이 중지된다 이거지. 와, 미치겠네. 자, 다음은 일격필살 야삽던지기. 와, 스페츠나츠 중엔 데테러 팀도 있는데 훈련 레벨이 이런 수준이지. 아니, 이게 버스인질 구출훈련이야? 버스인질 폭발훈련 아니고?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차가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쳐버리네. 와, 살벌하다. 아니, 뭔 훈련이 저래? 야, 그래도 요즘엔 많이 부드러워졌어. 냉전 시절에는 훈련받다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했지. 와, 이 형님도 실전 기록이 살벌할 이유가 있었구만. 스페츠나츠 공식 데뷔전이 언제더라? 1968년이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프라하의 봄 진압작전일 거야. 그러니까 스페츠나츠가 쳐들어와서 딱 하룻밤 만에 공항이랑 방송국을 싹 점령하고 반체제 인사들 소멸시켜버렸어. 더 놀라운 건 프라하 시민들은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다는 걸 아침이 돼서야 깨달았다는 거지. 아, 이게 뭐 은닉기동으로 대규모 표류감사를 시전했구만. 아니, 그럼 스페츠나츠가 본격적인 전투력을 선보인 건 언제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1979년이지 이 당시 스페츠나츠 연합팀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에 침투해서 하피줄라 아민 대통령 일가족과 호위대 120여 명을 순식간에 몰살시켰어. 와, 심하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가족까지 몰살시켜? 뭐 그러다가 1985년 서방 자유진영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어. 아, 베이루트 납치 사건? 그렇지. 이란의 테러범들이 베이루트 주재 러시아 외교관 4명을 납치한 거야. 그래서 스페츠나츠 중에서도 최강으로 손꼽히는 KGB 소속 대테러부대 알파그룹이 투입됐는데 이 개념 없는 테러범들이 민지를 한 명 살해한 거야. 아, 이때부터 뭐 지역문이 활짝 열렸지. 일단 KGB가 테러범 가족들 신상털이 들어가서 거주지를 파악한 다음에 곧바로 알파그룹이 쳐들어가서 가족들을 싹 잡아들였어.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테러범 가족들을 쭉 모아놓고 사진 한 방 착각 찍어. 그리고 가족 중에 남자 한 명을 데려가서, 아, 뒷이야기는 생략합시다. 생략. 아이, 겁쟁이 팬더. 암튼 중요한 건 테러범들이 바로 백기투항했다는 거야. 뭐 스페셔나츠가 그만큼 무지막지한 짓을 했다는 거지? 상상 이상이라고 보면 돼. 덕분에 전 세계 테러범들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됐지. 러시아는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스페츠나츠의 실체를 확인한 나토군도 참교훈을 얻었지. 후방 경계를 강화하라. 냉전 시절에 스페츠나츠의 주요 임무가 뭐였냐면 나토군 후방의 전략시설물에 대한 정보수집, 중심정찰 및 파괴, 그리고 요인 납치 및 암살, 뭐 요런 거였거든. 아, 이게 뭐 주로 뒤를 노린다는 건데 아, 좀 치사하지 않나? 특수부대식 나대가지고 뭐 뒤통수나 치고 말이야. 아무리 특수부대가 날고 기어도 총 맞으면 죽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힘들게 육성한 특수부대원들을 총탄이 난무하는 정규전에 투입한다고 생각해봐. 수지타산이 맞겠어. 뭐 당연히 믿지는 장사겠지. 그래서 스페츠나츠는 나토군의 후방을 노리기로 했다 이건데, 나토군 후방에 배치된 병력들은 주로 비전투요원들 아니야? 주로 시설관리 요원이나 공병, 차량이나 장갑차, 헬기, 항공기에 탑승하는 요원들이야. 그래서 전방에 배치된 전투병보다 훈련량이 딸리니까 전투력도 떨어지고 무장도 빈약해. 풀사이즈 자동소총은 너무 걸리적돼서 일할 때 방해되니까 자동권총이나 기관단총 정도만 차고 다녔거든. 아이구야, 뭐 나토군이 똥줄 탈만도 하네. 왜? 나토 제시권 총탄이 9mm 파라블럼탄이잖아. 그렇지. 이 9mm탄 가지고는 스페츠나치한테 어림도 없지.
아니 뭐 방탄복 입고 다녔나? 그렇지. 아프간에 침공했던 1979년부터 스페츠 나치는 6B2 티타늄 방탄복을 입고 다녔어. 그리고 1981년부터는 티타늄제 스페라 헬멧이라는 걸 쓰고 다녔지. 아 그리고 삼뚝 헬멧으로 유명한 K6-3도 바로 이 티타늄제라 이거지. 티타늄이란 물건이 겁나 비싼 건데 아 러시아가 돈이 그렇게 많았나? 미국이 1970년대부터 이 병사들한테 아라미드 합성 섬유로 만든 케블라 방탄복을 쫙 돌렸는데 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뭐 처음엔 러시아도 케블라 비슷한 걸 만들어볼까 했어. 근데 기술력에 딸려서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비싼 티타늄을 방탄재로 써버렸다고? 티타늄이 비싼 게 자원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이 재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거든. 아 인건비 때문에 비싸다는 거네. 그렇지. 러시아가 공산국가잖아. 이 째째하게 인건비 같은 거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마더 러시아의 기상이 느껴지는구만. 아 근데 아무리 티타늄 방탄복이라고 해도 소총탄엔 다 뚫리지 않나? 1970년대 방탄복은 케블라건 티타늄이건 소총탄에 다 뚫렸어. 권총탄을 확실하게 막아내는 정도였지. 뭐 소총탄을 막아내려면 6B3 방탄복처럼 티타늄판 두께가 6.5mm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이건 후방 침투조가 입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지. 그럼 나토구 후방 요원들한테는 단축형 자동 소총 지급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걸리적대지도 않고 티타늄도 한 방에 뚫어버리고. 타시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스페츠나츠의 출몰 예상 시간이 낮이겠니 밤이겠니? 밤이겠지 주로. 풀사이즈 M16도 야간에 쓰면 화염이 장난 아닌데 단축형을 쓰자고? 아 눈이 멀겠네. 그리고 이 단축형은 총열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풀사이즈 자동포총보다 반동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 사격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비전투 요원들이 다루기엔 좀 어렵지. 아, 9mm는 너무 약해서 안 되고 5.56mm는 다루기 힘들어서 안 되면 아니 뭐 4590탄 쓰는 그리스건 어때? 방탄복을 뚫지 못해도 자빠뜨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590 기관단총은 9mm 기관단총에 비해서 반동이 너무 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효사거리가 절반밖에 안 돼. 아 진짜 따지는 거 맞네. 관통력은 5.56mm급에 반동이랑 사거리는 9mm급을 써야 한다는 거잖아. 아이 그런 탄이 어딨어. 당연히 없지. 그래서 나토군이 전세계 총기 메이커에 SOS를 날렸어. 그리고 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게 바로 FN이야. FN? 아 징하다. 아니 나토 가맹국에 자동 소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총에 거기다 나토 제시탄까지 끼워서 팔아먹으면 됐지. 아이 무슨 추잡스럽게 기관단총까지 넘봐. 애초에 기관단총은 넘볼 생각이 없었어. 이미 불세출의 기관단총 우지가 전세계 기관단총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FN도 기관단총 개발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지나 열심히 라이센스 생산해서 자국군에 납품을 한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아 이놈의 HK가 대형사고를 친 거지. 9mm 기관단총의 끝판대장 MP5가 등장했다. 요거구만. 아니 솔직히 MP5는 비싼 거 빼면 깔래야 깔 데가 없지. 아 지금도 9mm 기관단총 중에선 최고잖아. 딱 한 가지만 빼고 완벽한 놈이지. 뭐? 9mm 탄을 쏜다는 거. 아, 스페츠나치의 티타늄 방탄판이 MP5의 악기를 막아선 거구만. 그렇지. 그래서 나토군이 스페츠나치를 때려잡게 했다고 내놓은 신개념 화기가 PDW라는 물건이야. 퍼스널 디펜스 웨폰. 개인 방화기? 뭐 특별할 것도 없구만. 이게 자동권총이나 짤막한 기관단총도 죄다 개인 방화기에 포함되는 거잖아. 나토가 제안한 PDW 컨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지. 일단 핸드프리로 가볍게 휴대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PDW 전용탄은 기존의 9mm 탄보다 사정거리, 명중률, 저지력이 훨씬 높아야 되는 건 기본이야. 거기다 반동 컨트롤이 쉬워야 되고 방탄복 관통 능력이 필수였지. 요약을 하자면 스페츠나치 때문에 나토군이 코를 때려서 FN이 PDW를 개발했다 이거구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스페츠나츠 덕분에 FN이 PDW를 개발해서 나토군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봐야지. 엥? 이건 또 뭔 말이야? 나토에서 PDW 최종 성능 요구안이 나온 게 1989년이야 근데 FN은 이미 1986년부터 PDW 컨셉 총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토랑 FN 사이에 이미 짬짬이가 있었다 요거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얘기 듣고 보니까 P90이 아무 생각 없이 뚝딱 나온 성인용 장난감은 아니구만. 당연하지. 근데 P90 말이야 이게 탄생설화는 나름 심각한데 생긴 건 왜 우럭이야? 이게 PDW 컨셉에 짜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일단 전체 길이가 성인 남성 어깨에 맞춰서 딱 50cm야. 아이고, MP5 개머리판 접었을 때보다 더 짰네. 그렇지. 근데 이 불법 방식이라서 총열 길이는 MP5보다 4cm 더 길어. 덕분에 탄속이 훨씬 빠르지. 이게 유효 사거리 200m까지는 거의 직선으로 쭉쭉 나가. 200m까지 조준점 변경 없이 쏘는 데는 쭉쭉 들어간다. 요거야? 그렇지. 피스톨 그립이랑 포어 그립은 왜 저딴 식으로 만든 거야? 이게 최대한 걸리적 되지 않게 둘둘 말아둔 거지. 와,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요건가? 바로 그거지. 그리고 이 휴대성 극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저 탄창이야. 그건 인정. 바지가랑에 걸리지 않게 탑 마운트 방식으로 설계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건 G11 표절 아니야? 뭔 소리요. 이게 탄창 끼우도 위치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달라. 일단 G11은 탄창을 세워서 끼우고 P90은 눕혀서 끼우지 않니? 덕분에 P90은 G11에 비해서 상하폭이 대폭 줄어들었지. 그리고 급탄 방식도 완전히 달라. G11은 총 내부에서 탄을 하나씩 긁어내서 회전 약실에 끼우는 방식인데 P90은 탄창 내부에서 탄이 직접 90도 돌아가. 쉽게 말하자면 G11은 탄창이 단순한 대신 총이 복잡하고 P90은 탄창이 복잡한 듯이 총이 단순한 구조구만. 그렇지. 사실 P90이 표절한 총은 따로 있어. 알아? 아, 이건 뭐야? 이런 총 있었어? 1960년대 초에 나온 힐 기관단 총이란 거야. 9mm 파라볼럼탄 쓰는데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 근무했던 존 힐이란 양반이 만든 거지. 탄창 배치가 P90이랑 완전 똑같은데? 탄창 배치만 똑같은 게 아니야. P90이 처음 나왔을 때 세일즈 포인트로 열심히 밀었던 게 탄피 배출구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완벽한 좌우 대칭 구조를 실현했다 뭐 이런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 힐 기관단 총도 탄피 배출구 위치가 거의 똑같아. 피스톨 그립 밑으로 탄피가 튀어나가거든. 우와, 불법 방식이 아닌 거 빼면은 P90이랑 완전 판박인데. 아, 그럼 혹시 급탄 방식도 똑같아? 그게 약간 달라. 힐 기관단 총은 탄창에서 빠져나온 탄을 90도 틀어주는 부분이 총 내부에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G11의 원조라 볼 수가 있지. 에이, 그럼 FN이 이걸 베낀 건 아니네. 노노노노노. FN이 표절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어. 1963년에 힐이 프로토타입 기관단 총을 들고 벨기에 FN 공장에 방문했던 기록이 있거든. 아, 진짜? 아니, 1963년이면 FN이 우지 기관단 총을 한창 라이센스 생산할 때였는데. 그렇지. FN도 우지 후속으로 힐 기관단 총에 꽤 관심을 보였는데 몇 번 주물떡대더니만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 FN 공장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면 뭔가 냄새가 나긴 한다. 아니, 그래도 생김새가 너무 다르잖아. 힐 기관단 총은 완전 박스 타입이고 P90은 둥글둥글해서 딱히 표절까진 아닌 것 같은데. 잘 봐봐. P90 초기 컨셉 디자인 중에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야? P90이 원래 이런 각진 놈이었어? 아니, 힐 기관단 총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긴 하네. 그렇지. 아니, 그래서 FN이 힐한테 특허료라도 좀 찔러줬나? 특허료는 뭘 개뿔. P90의 탑 마운트 방식 급탄 시스템이 1990년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를 낸 사람 이름이 르네 프레다저야. 엥? 아니, 누구셔? FN 연구원이지. 와, FN 너무하네. 짬짬이에, 표절해. 아니, 그래서 힐이 어떻게 했어? 소송이라도 걸었나? 그러기엔 너무 늦었지. 1991년에 향년 96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거든. P90 등장하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셨네. 아이구야. 근데 이 P90을 너무 표절총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어. 탄생 배경이나 용도 자체가 힐 기관단 총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하긴 뭐 티타늄 특수부대를 때려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니까. P90의 실제 성능은 어땠어? 그러니까 티타늄 방탄복을 진짜 잘 뚫었나? 티타늄? 흠집도 못 냈지. 그게 뭔 소리래? 아니, 티타늄판을 뚫어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총이 P90이라면서. 스페츠나스 형님들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뭔 티타늄 타령이요? 엥?